이상로의 새빨간 투자입니다. MT렌트 이상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오늘 마치 시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움직이는 것처럼 큰 이슈는 없이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외 이슈는 마찬가지고요. 계속 눌렸던 거 계속 오를 눌리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렇게 급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끌어올려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겠죠? 네, 원래 뭐 삼성그룹 주들이 움직이면 시장이 항상 빠집니다. 뭐 그것은 한쪽의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쏠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자,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일단은 우리 앞서서 이에리맨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불안감이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시장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반등 자체는 조금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반등이 좀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일단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미국 증시가 500포인트가 빠졌다가 그것을 복구를 해냈거든요. 그러면서 강보합권까지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미국 증시가 상당히 힘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말고 시원한 양봉을 바라는데, 그 시원한 양봉보다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 목을 걸어놓는 턱걸이라는 그런 형태의 부분, 교수형 형태에 대한 캔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여전히 글로벌 증시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도 뭐 곧장 해결될 것 같이 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그 부분도 하도 이 부분 자체가 변덕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악재가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파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도 빠지자니 아직까지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악재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악재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호재가 발생하든지 그 두 가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힘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행복성 장세가 조금 더 유지될 확률이 높지 않겠나. 다만 이런 행복성 장세가 유지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단이 그럼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조금 판단하시면서 여전히 현금에 대한 비중을 어느 일정 부분 자체는 확보를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런 작은 박스권 자체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 지수가 크게 급락을 하는데 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회계 감리 절차에 지금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또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는 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큰 타격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기업들도 거래 정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투자자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우연히 계속적으로 겹치다 보면 그것은 뭐 작정했던 부분이 되는데, 또 하필이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다시 한번 더 거래 재개가 되는 날 우리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다 지금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유는 바로 회계 감리 부분을 다시 한번 착수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금 빠진다고 해서 무작정 지금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자제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부분 자체가 생각보다 또 장기화가 될 수 있거든요. 조사를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불안감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그룹주 안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가 됐다고 풀려났는 마당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럴 리 없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뭐랄까 이제 건강해지는 과정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은 자체적인 정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조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신라젠이라는 기업들도 오늘 주가가 신라젠이 지금 오늘 주가 자체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HLB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파가 지금 전반적인 종목군들에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삼성물산이라는 이런 기업들은 악재가 해소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에 대한 주가가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자, 결국에는 삼성물산까지에 대한 이런 간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더욱더 커지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삼성물산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 자체가 악재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권역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빠져버렸는데, 이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적이가 된다라는 어느 정도 실마리를 미리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에서 앞으로에 대한 주가 자체도 고가 권역이었던 이 8만 원짜리 자체를 돌파하기에는 여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졌던 것도 결국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가 되면서 반등이 이루어졌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빼고는 얘기할 게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여전히 하락 권역 안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 자체는 가지기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시장이 조금 재편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중 관련주 중에 한 가지를 좀 뽑아왔는데요. 그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신바이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우리가 관련주를, 그러니까 딸려있는 종목군들을 검색을 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관련주가 없잖아요. 그리고 HLB 관련주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게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옥석가리가 상당히 필요한데, 자, 일단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기업이 유일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납품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납품에 대한 실적이 바로 동결건적이라는 부분에서 나왔는데, 이 동결건적이라는 것은 바이오시밀러를 그대로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반할 때 그 동결건조할 수 있는 그 기계를 뜻하는 부분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앞으로의 뭐랄까요, 이제 실적 자체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이 일신바이오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도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자,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이 종목군이 1500원에 빠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향은 전혀 없었어요. 이때는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빠졌던 부분이고, 원래 이 15일부터 거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군들이 반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기관의 수급이나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소폭이나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은 개인 내부적인 부분에서의 뭐랄까 이제 정보적인 부분 자체가 조금 작용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크게 반등이 났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상승으로 주가에 대한 바닥이 어느 정도는 좀 잡혔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 밑으로는 빠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고가 권역이었던 이 자리 자체, 뭐 2600원이라든지 고가 권역 또 3200원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가능하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추세적인 부분이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면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밸류업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거기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종목으로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15일 오후 1시에 성남 아트센터 컨퍼런스 1층으로 나오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미역 1번 출구에 나오시면 있거든요. 성남 아트센터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건물로 오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가 어디로 올까? 그리고 어디서 올까? 아, 요새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이상로 전문가가 산타 역할을 하잖아요. 좀 어울리기도 하고, 이게 두둑하니. 예. 좋은 수익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 토요일에 주말에 날씨 좋은데 아마 성남으로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